여러분과 함께 뽀파타운 애니멀톡을 진행해볼 사육사 이원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동물 친구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유의사항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손님분들 간혹 여기 나무 위쪽으로 올라오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분들도 밑으로 내려오셔서 나무 길로만 이동 부탁드릴게요. 네. 밑으로 내려오셔서 나무 길로만 이동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동물 친구는 어떤 동물일까요? 이름 아시나요? 카피바라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동물 친구 이름은 카피바라라고 합니다. 초원의 주인이라고도 불릴 만큼 우리 친구들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물 친구와도 아주 사교성이 좋게 잘 지내는 동물 중에 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맨편으로 혹시 새끼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시원한 코코 소리 안 들리시나요? 대원스럽네요. 시원한 코코가 바로 우리 카피바라들을 위한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네. 우리 친구들 수영도 엄청 잘하고요. 한번 잠수했을 때 쉬지 않고 5분 정도를 꾸준히 물속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카피바라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접지를 이용받았을 때 빠르게 물속으로 피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응가, 똥을 싸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똥을 물에서 싸면 당연히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겠죠. 아주 똑똑한 두뇌도 가지고 있는 카피바라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에 와서 우리 친구들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볼 때는 눈으로만 예쁘게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 앞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안녕, 먹기로 바빠요. 옳지. 좋아요. 우리 카피바라 동산에는 한 마리의 남자친구, 그리고 두 마리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이름은 뿌잉이고요. 여자친구는 빠지기, 뿌지기, 이렇게 두 친구 있습니다. 여기, 제 오른편에 있는 친구가, 뿌지기라고 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뿌잉이라는 친구예요. 혹시 우리 카피바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식 회전은 우리 6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 친구가 더 애교가 많네요. 깃발을 보시면 물갈퀴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질문해 주신 분 있지 않았나요? 한 살입니다. 우리 제 친구들 모두 동갑내기예요. 우리 친구들 가계절 내내 남미에서 사는 친구들이어서 번식은 가능하고요. 아마 우리 한국은 사계절 내내 기온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봄이랑 여름쯤에 출산을 되게 하는 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성성숙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 연도 넘어가면은 이제 사랑스러운 애기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뒤편으로 넘어가서 왈라비라고 하는 동물 친구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비라고 하고 우리 왈라비 올해로 한 살 되었습니다. 지금 크기에서 조금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계속 쉼없이 뭐가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넓은 초원에서 사는 동물답게 청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왕비라고 부르면 뒤쪽에서 이렇게 땡글땡글 귀가 쫑긋쫑긋한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발을 앞발이 비교적 짧고 뒷발이 긴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 번에 뛸 때 여기서 중간까지 점프해서 여러분들 훌쩍 넘어갈 정도로 점프력이 아주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알파카까지 만나볼게요. 네, 말 잘 듣죠? 우리 친구 아주 호수같이 깊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남자친구라서 여자 사육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높은 고산지대 약 4,000m 정도 되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요. 아무래도 기온차가 있다 보니 이렇게 따뜻한 털로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알파카는 침을 뱉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알파카는 침을 뱉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냐? 자신의 기분이 나쁠 때 감정을 표현하고자 착착 침을 뱉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또 자연에서 암컷 친구들이 교미를 하고 음침이 느낌이 올 때 수컷 친구에게 일주일 정도나 쉬지 않고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이거에 대한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수컷 친구에게 침을 짝짝 뱉는다고 합니다. 아닌데 뭐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태어나서부터 계속 털다리 없이 털이 계속 자라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사들이 먼저 바위톤으로 집중력 떨어져서 이용 예쁘게 입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티까지 만나볼게요. 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름 그대로 긴 코를 가지고 있어서 긴코 너구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높은 사다리를 놀이터로 이용할 만큼 높은 곳에서 양코를 많이 먹는 친구들이에요. 5m 되는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도 한 번에 쉬지 않고서 따먹을 정도로 아주 체력도 좋은 친구들입니다. 원숭이처럼 꼬리를 어디에 감을 수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균형을 잡을 때 이 꼬리를 이용해서 아주 자유롭게 높은 곳도 드나들 수가 있어요. 코가 이렇게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친구들 밥을 먹을 때 코끝이 이렇게 꾹꾹 눌립니다. 그 모습이 아주 귀여워요.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마지막 코어티까지 만나보았는데요.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축제나라 에버랜드에서 많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사 이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도 꽃밭타운에서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케이나 가자.